생방송 반가 후 듄듄을 듄듄하게 이끌어가 듄듄 Friends We are 듄듄 Friends Yo yo 깜찍하게 듄듄한 듄듄 아연 상큼하게 듄듄한 듄듄 지연 힙한 매력 듄듄한 듄듄 요 주바주바 듄듄듄듄 Friends 듄듄 Friends 듄이 듄이 듄듄듄듄 Friends 와! 준이들 반가워요. 오늘은 벌써 7월 13일. 벌써 이제 여름이다. 워터파크도 가고 사람 많은 바닷가로 피서도 떠나는 건데 맞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놀러 다니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 하지만 준이들은 준준을 보면 피서가 따로 없다는 점 맞아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여름 분위기 물씬 나는 시원한 내용들 많으니까 모두 기대 옆에 튜브 끼고 시원한 하체 한 그릇 하면서 준준 보면 그게 방구석 피서지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생방송 반가워 준준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기분 어때? 지금 바로 반가워 준준 앱에 들어와서 기분 이모티콘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기분, 속상한 기분, 저희들의 기분을 소개도 하고 또 위로도 해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아, 준이들 안녕 준이들 많이 왔네요 바나나 우유 준이는 너무 더워요 준준 프렌즈 건강 조심하세요 맞아요, 더울 땐 열사병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아주 건강하죠 맞아, 오늘 35도까지 올라갔대요 진짜요? 35도요? 딱이죠? 어쩐지 겨드랑이에서 땀이 막 줄줄이 네? 자, 여기까지 자, 준이들 미안해요 네 여정준이가 오늘도 듄듄 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듄듄 가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 듄이는 범준준이 오늘 엄마하고 종이접기에서 기분 좋아요. 와. 아, 범준준이 부럽네요. 전 종이접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나중에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아 김서윤 준이가 오늘 제가 싫어하는 학원에 가서 기분이 너무 싫어요 학원 왜 싫을까 근데 저도 학원은 딱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쵸?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피할 수 없어요 즐겨라, 즐겨라! 네 준이 학원을 즐기면서 다니길 바랄게요 맞아요 스마일 준이는 오늘 언니랑 싸워서 슬프다고 해줬어요 언니랑 왜 싸웠을까 왜 싸웠어요 저도 언니가 있는데 저도 그 나이 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하지만 땐, 크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땐 먼저 사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맞아요. 친구들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하린 듄듄 정말 듄듄하다. 오늘도 실험의 퀴즈 보기만 해도 듄듄의 뒤는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중간에 문제가 나갈 때 정답 맞히면 선물 가득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꼭 마지막 던져라 듄듄 주사위까지 함께하기로 약속. 자 그럼 우리 빵 터지는 실험실로 떠나자. 우와! 우와! 울고 도는 나비네? 근데 돌아야 되는데 멈추긴 했지만 원래는 돌겠지? 그럼. 근데 이건 박쥐? 어? 배트맨? 배트맨, 어어. 근데 진짜 예쁘다! 오빠 이거 어디서 뭐 산 거야? 아이, 사긴! 은박지랑 구리선이 많이 남아서 직접 만들었지? 오!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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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박쥐. 구리구리, 구리선. 와! 요! 어! 아니 은박지를 보니까 이 박쥐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은색 박쥐를 만들어봤지 네? 오, 그러면 이 나비는 왜 만든 거야? 아 이 나비 이 나비의 경우에는 이 구리선을 보니까 쇳똥구리가 생각이 나더라고 쇳똥구리 근데 이 똥을 굴리는 쇳똥구리 옆에 핀 꽃이 생각이 났고 그 꽃에 팔랑팔랑 날아든 나비가 생각이 난 거지 우와 완전 창의적인데 엄청 멋있는데 준준아요 그런데 나는 나비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 어떤 노래? 어? 무슨 노래인데? Like a butterfly
그래? 오. 근데 라떼는 말이야. 어? 라떼는 말이야? 나비하면 이 노래였다. 이 말이지.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잘하긴 하네. 잘하겠는데. 딩덕아 잘한다. 오. 뭐지? 아, 근데 딩디 형. 어. 이거 진짜 신기하고 이쁘다. 이거 예뻐.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알려줘. 만들어줘 하나. 싫은데? 왜? 우리가 노래 못 부르겠어? 삐었어? 아이, 삐졌네. 아니, 삐지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빵 터지는 실험을 하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보자! 그 말이지. 아하, 만들기 쉬운가 봐? 그럼. 그러면 우리 빨리 실험해보자! 좋아! 빵 터지는 실험! 만들기 쉬운 거 맞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자,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짜잔! 오. 은박지와 구리선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올린 다음에 이것들을 빙글빙글빙글 돌게 해줄 재료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이 은박지와 이 종이 안에 있는 거지! 과연 그건 뭘까요? 너무 어려운데?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게 해주는 건데. 빙글빙글? 아, 이거 그 모터 아니야? 아, 그 바퀴 돌아가게 해주는 그 모터. 아, 모터. 맞네. 그치? 땡! 오, 모터 아닌데? 아니야? 응? 어,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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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엽! 그 오래고래 태엽 감으면 막 돌아가잖아! 맞지? 땡! 땡? 아닌데? 모터도 아니고, 태엽도 아니고. 아, 너무 어려워. 힌트 없어, 힌트 드리는! 그치, 너무 어려웠지? 응. 좋았어.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딱 하나만 알려줄게. 하나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바로! 바로! 짜잔! 이 쇠를 척척!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자석이지롱! 자석! 그리고 이 자석 위에 무언가를 올려놔야 되는데 과연 그거 뭘까요? 뭐야? 또 있어? 짜잔! 우와. 위에 올려놓을 거는 여기 이 쟁반 위에 있는 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쟁반? 쟁반? 건전지랑 쇠구슬이랑 자석? 과연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이 종이랑 은박지 안에 들어있는 거라면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 바로 이거다! 지연이는 건전지, 아연이는 쇠구슬, 그리고 여비는 자석을 선택했네. 우와! 신기하게 하나도 안 겹쳤어. 그러게! 나 너네들이 건전지 뽑을까봐 완전 조마조마했다. 그 지연이는 건전지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내가 힌트를 얻은 건 바로 이 구리선! 구리선? 구리선? 내가 학교에서 꼬마전구랑 이 건전지랑 이 구리선을 연결해서 실험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구리선을 사용하는 걸 봐서는 전기랑 좀 관련이 있는 재료 같아. 그래서 나는 건전지를 선택했지. 오, 나쁘지 않은 추리야. 에이, 구리선 말고 자석에 집중을 했어야지. 뭐? 자석에 붙는 건 바로 뭐야? 바로 이 쇠구슬! 쇠구슬? 응. 에이, 근데 쇠구슬이 저 은박지 안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맞아! 에이, 자석에 착착 붙으니까 탑처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일 끝에 있는 이 쇠구슬은 자석에 힘이 약해지면서 이게 구리선에 부틀랑 말랑 하다가 이게 구리선이 막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쇠구슬이 확실해. 아, 쇠구슬을 이렇게 부틀랑 말랑 하다가 돌아간다? 오, 괜찮은 생각인데. 오, 나쁘지 않은데? 자,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이들, 정답은 바로 이 자석입니다. 야, 너 딩덕오빠 말 못 들었냐? 자석은 그 맨 아래 놓인 게 자석이고 그게 바로 오늘 문제의 함정이지. 함정? 준이들도 잘 알고 있죠? 자석은 다른 극끼리는 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멀어지고 당기고 멀어지고 뭐하냐 암튼
이 아래에 있는 자석이 위에 있는 자석을 밀어내면서 둥둥 뜬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석에 붙은 저 구리선도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자석입니다. 이야,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셋 다 그냥 과학자 다 됐네, 다 됐어. 맞아, 맞아. 우리 이제 빵 터지는 실험 7, 3개월 차라고. 오래됐지. 그래서 결론은 나 여비가 정답이야. 아니, 아니. 내가 정답일걸? 내가 정답이라니. 내가 정답이야, 얘들아. 자, 우리 듄이들은 과연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맞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듄이들에게 물어보자. 응, 좋아. 듄이들 지금 듄듄 앱에 들어와 있죠. 과연 이 마지막 재료는 무엇일까요? 듄이들의 생각을 지금 바로 눌러줘, 눌러줘. 자석 위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건전지라니까. 구리선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자석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또 밀어내면서 구리선도 밀어내는 거라고. 아니야, 쇠구슬이라니까 얘들아. 건전지야. 듄이들의. 자, 과연 듄이들의 선택은? 아, 듄이들은 3번 또 다른 자석을 많이 선택했네요. 듄이들. 날 처음으로 선택했네. 여보, 우는 거 아니지? 준이들 꼭 선물 보내줄게. 그래도 나를 선택한 준이들이 선물 받을 거. 아니야, 준이들 괜찮아요. 제가 저를 선택한 준이들이 선물 받을 거니까 믿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딩대형, 마지막 재료가 무엇인지 어서 알려줘. 좋았어. 근데 이 마지막 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이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을 멈춰야만 하는데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아. 멈춰. 알았어. 자, 그럼 모두의 동의 하에 나비의 날갯짓을 자 이렇게 멈춘 다음에 자, 이 종이를 들면 그 재료가 공개가 되는데 이 종이를 들면 들면 두근두근 방방 보고 와서 들어볼게. 아유, 딩대 오빠. 아, 왜? 아니, 긴장감 넘치고 좋잖아. 자, 듄이들 두근두근 방방해서 재미있는 실험 보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재료는 잠시 후에 밝혀지니까 채널 고정! 채널 얼음! 조금만 기다려! 채널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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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다시 돌아온 빵 터지는 실험실! 돌고 도는 구리선 나비! 빙글빙글빙글 돌고 도는 은박지 박쥐! 과연 저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계속 돌고 끊임없이 도는 걸까요? 그건 바로 건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안에 쇠구슬이 있기 때문이죠! 오노! 이건 바로 또 다른 자력, 또 다른 자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아까 듄이들은 또 다른 자석이 있어서라고 가장 많이 투표해줬는데요. 과연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지 지금 바로 그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근데 그 정답을 공개하려면 이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을 멈춰야 되는데 멈춰도 괜찮아. 멈춰. 자, 그러면 이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을 멈추고 이 종이를 들면 짠! 건전지였네. 맞았어. 마지막 재료는 바로 건전지였습니다. 정말 내 말이 맞잖아. 역시 내 추리 실력은 정말 놀라워. 근데 쇠구슬도 아니고 자석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이 건전지의 전기가 구리선을 타고 흘러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지연이의 추리 능력. 정말 놀라워. 왜 자석과 건전지 그리고 이 구리설이 만났을 때 계속 돌고 도는지 지금부터 이 딩대생이 속 시원히 알려줄게. 와. 오늘 원리를 알기 위해선 먼저 자기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석의 둘레나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둘레에는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그림처럼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하죠. 자석에 건전지를 올리고 구리선을 연결하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과 구리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의해 구리선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 돌게 되는 거죠. 이때 건전지의 극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도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자석의 방향을 바꾸어도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 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원리를 아니까 정말 정말 듄듄하군. 아, 자기장과 전류 때문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구나. 맞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이 은박지에도 구리선처럼 똑같이 건전지의 전류가 흘러서 제일 아래에 있는 자석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고 돌 수 있는 거지. 오, 이거 그냥 자석 위에 그 건전지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알려줘. 제발요, 자, 제발요. 어, 좋았어. 제발요. 알려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오, 알려줄게.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자, 우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아래에 자석을 깔아주고 그 위에 이렇게 건전지를 올려주면 되는데 건전지를 이렇게 플러스가 위에 가도록 놔도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위로 가도록 놔도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위에 가면 플러스 이 부분 때문에 금방 돌다가 잘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위로 가게 해주는 게 좋아. 이게 포인트구나. 마이너스가 위에 가게? 그리고 이런 은박지나 구리선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건전지 위에 올려주면 되는데 건전지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올리는 부분이 뾰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오빠, 그러면 아래는? 아래는? 야, 역시 다들 과학자가 다 됐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아래가 가장 중요한데 아래는 자석에 감싸듯이 스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 감싸듯이.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나비 모형을 여기에다가 조심해서 조심조심 올리면 우와! 돈다 우와! 돈다 우와! 아까보다 훨씬 빠른데? 나비 어지럽겠어. 그러게, 나비야, 자, 괜찮니? 이렇게 해서 과학 원리로 만든 멋진 장식품 완성! 완성! 오늘도 딩드 오빠가 원리를 알려주니까 과학 주식이 머리에 팡팡! 어, 머리에 팡팡! 머리에 팡팡이면 안 돼. 머리에 쏘겠어. 정말 든든으로 나가! 다 같이 든든 프렌즈. 지연이처럼 건전지 선택한 준이들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추첨해봤어요.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들 너무 축하해요, 준이들. 그러면 구리선이랑 자석이랑 건전지 이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 만들어볼까? 어, 만들어줘. 아, 근데 자, 이거 만들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누가 잘 만드나? 오, 다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나 지금 하트를 만들고 있어. 뭐? 벌써 그거 스파기야? 스파하면 안 되지. 으이그, 입이 방장이야. 그러니까. 준이들은 어떤 모양을 했을까? 그러게. 자, 이제 지연이가 거의 다 만들어가는 거. 나 다 만들었어. 오, 다 만들었네. 지연이, 뭐 만든 거야? 나는 나처럼 밝게 빛나는 별. 나 이거 그러면 건전지에 한번 올려볼게. 한 나비 잠깐 날갯짓을 멈춰다오. 좋아, 나비의 날갯짓을 멈추고. 멈추고, 이거를 꽂은 다음에. 그렇지. 올리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돈다 내 별! 아이고. 아, 너무 과격하게 돌았어, 처음부터. 다시. 운동해! 돈다! 야, 만들었다, 아싸! 엄청 빨리 돌아! 그치? 야, 지연이 대박 잘 만들었네. 대박이다. 얘들아, 너네 아직 멀었니? 어, 다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건 하트! 어? 어? 뭐야, 너네들이 왜 똑같은 하트야! 그러게. 아. 하지만 뭐야? 내가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게 내 거거든. 야, 이 찌그러진 거를. 야, 그 찌그러진 나 어디 비켜봐. 야, 아무나 올려 그냥. 얘들아, 너네 싸우지 마. 내가 자석이랑 건전지 내가 그래. 또 주면 되잖아. 아, 필요 없어. 아니 아니 그래도 땅 터지는 실험실에 하트는 단 하나라고. 야, 너 딴 거 만들어. 야, 네가 딴 거 만들면 아, 되잖아. 네가 딴 거 만들면 우리는, 되잖아. 우리는 딴 거 만들어. 시간을 달리는 찍으러 세계사. 이거 야, 야 누가 찍으러졌나? 야 이게 찍으러졌거든. EBS 알려줘 알려줘. 상식의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든든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퀴즈 준이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아 퀴즈. 준이들 오늘이 방과후 준준 77회를 맞이했다고 해요. 와! 7월에 맞이하는 77회 방과후 준준 뭔가 행운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준이들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우리 퀴즈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행운과 좋아요. 행복이 깃든 황금알을 가져다 준 우리 준부기부터 불러볼까? 준부가! 황금알이 왔냐요? 자, 그럼 준부기 너 왔으니까 첫 번째 퀴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오늘 두근두근 방방을 집중해서 본 준이들이라면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두근두근 방방에서 이것을 종이에 문질러 종이 우산을 만들었는데요. 종이가 젖지 않도록 막을 만들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초, 2번 땡초, 3번 양초, 4번 약초. 준이들 지금 준준 앱에 접속해 있죠. 준부기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식초, 2번 땡초, 3번 양초, 4번 약초. 오늘 두근두근 방방을 집중해서 본 준이들이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화이팅! 과연 준이들은 3번 양초라고 선택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제발 준부가. 정답은 3번 양초였습니다. 양초의 파라핀 성분이 종이에 막을 만들어줘서 젖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 준이들도 모두 귀여워. 준이들의 정답으로 황금알 한 개 정립! 하지만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준이들 끝까지 집중해야 해요. 두 번째 퀴즈는 오늘 함께한 활동에서 나오는 복습 퀴즈죠. 오늘 실험에서는 둘이선 나비가 빙글빙글 돌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석의 둘레나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둘레에는 자기력이란 힘이 생긴댔죠. 이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모기장, 2번 경기장, 3번 일기장, 4번 자기장. 준이들 지금 준준 앱에 접속해 있죠. 실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정답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과연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모기장, 2번 경기장, 3번 일기장, 4번 자기장. 아, 과연? 오늘 아까 내가 언급한 그건데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제발. 준이들은 압도적으로 4번 자기장이라고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정답은 4번 자기장이었습니다. 자석의 둘레나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둘레에는 자기력이란 힘이 생기고 이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한댔죠. 준이들 자기장 모두 꺄꺄.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두 개 정립! 현재까지 3명의 준이들에게 선물 보내줄 수 있죠. 마지막 퀴즈는 준이들과 우리가 함께 푸는 문제니까 우리도 집중! 함께 푸는 마지막 퀴즈 보여주세요! 빛의 삼원색은 무슨 색일까요? 우와, 1번 빨강, 노랑, 주황, 2번 빨강, 노랑, 파랑, 3번 빨강, 노랑, 초록, 4번 빨강, 초록, 파랑. 2번 아니야? 2번. 2번? 내가 뭔가 미숱이야. 그러니까 이거. 저희의 생각은 2번! 2번입니다. 네, 2번 하자.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3번인가? 저희는 2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우리 준이들의 정답도 설명해야겠죠? 3번 아닌가? 준이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아니야, 2번이에요. 맞아? 그런가? 몰라, 난 맞은 거 같아. 맞죠? 맞죠? 준이들도 2번이라고 해줬는데요. 그래, 준이들. 과연 준부가! 너 맞지? 예! 잠시만! 방구를 낀 거 같은데 맞았네. 아, 준부기가 실수했어? 아니야, 4번이야. 정답은 4번. 빨간, 초록, 파랑. 아, 이거
그만 그만. 알겠어. 약 주고 병 줘. 병 주고 약 주네. 그러니까 틀렸네. 이렇게서 오늘의 황금알은 총 두 개 정리. 선물 받을 준이들은 세 명이겠네요.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잘했어요. 우리 좋은 도전이었어. 넉넉한 준이들. 아 그러면 이렇게 겉보기 퀴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행운의 숫자가 가득한 7월 77회 반가워 주는 끝나가네요. 맞아요. 아 아쉽다. 아쉽다. 뭐야? 우리 아연이가 뭐 행복을 행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찾기 힘든 행운을 찾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그런 사소한 행복들을 즐기는 것도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주민들 맞아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사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던져라 준준 주사위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주사위가 띠용띠용 선물이 팡팡 던져라 준준 주사위. 오늘 주사위 던질 준이 나와라 준준. 아 안녕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다균입니다. 아, 김, 다, 빈, 준이 반가워요. 잠시만 이것 좀 치워주세요. 네. 네.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치킨이요. 아, 치킨이요? 치킨, 네. 치킨 진짜 든든하죠. 그럼 우리 다빈 준이는 여비로 뽑는 게 누가 뽑았으면 좋겠어요? 여비 오빠예요. 다빈 준이. 오늘 여비 인기 많네요. 제가 꼭 뽑아주겠습니다. 네, 꼭 던지고 싶다고 자, 했거든요. 제가 치킨 꼭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세 발! 멀리까지도 간다! 대박! 6번! 치킨! 6번 치킨인데 맞죠? 아 그럼 우와. 그대로 인기가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신혜선 여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제발! 아로왕판! 아쉽다. 하지만 치킨만큼 든든한 것도 이 기초 작습사 학습사입니다. 작습사요? 네. 다빈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대요. 네, 그럼 다빈 님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제가 먼 나라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한국에 떠나요. 아, 에콰도르에서 살다 왔구나. 근데 왜 또 한국에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5월에 들어와서 눈 수술했어요. 이제 많이 회복되어가는 중이라 떠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회복되어가는 중이라 진짜 진짜 다행이에요. 눈 수술하느냐고 많이 아팠을 텐데 이렇게 씩씩한 모습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떠나서 정말 아쉽겠어요. 다빈 준이, 한국을 뭔가 그리워할 만한 그런 점이 있다면 뭘까요? 짜장면도 못 먹고 한국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는 거예요. 방송에 참여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우와, 준준을 생각해주는 우리 다빈 준이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래도 다시 보기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맞아요, 다빈 준이. 에콰도르에 가서도 반가워 준준 꼭 시청해주세요. 네, 준준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사랑해요. 우와, 오늘 통화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생방송 반가워 준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이들 모두 재미있게 봤나요? 내일은 라떼는 그랬지에서 재밌는 게 나온다니까 모두모두 기대해요! 그럼 내일 만나요!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운 준준! 안녕! 아무 노래 잘 댄서 아무거나 신나는 걸